퇴근길 페이지 2 2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국민 화백 허영만 화백님 모셨고요. 요즘 허영만 화백님이 주식 투자 공부를 꽤 하신답니다. 그래서 그분 과외 선생님 한 분 옆에 같이 모셨습니다. 허영만 화백님, 이정윤 세무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허화백님은 뭐 대부분 다 아시는 분들이고 요즘에는 요즘도 만화 열심히 잘 그리세요? 아니면 요즘 일과에 어떻게 되십니까? 아, 요즘 그 음식 저기 촬영하고 그러느라고 백반기행? 네, 백반기행. 예. 그리고 만화는 거의 부업입니다. 만화는 직접 그리세요? 아니면 보통 이젠 제자들이 그립니까? 요즘은 제자들 없죠. 아, 그래요? 제자들 없고. 왜요? 예. 다 나갔어요? 내가 작업량이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고 얼마 전에 이제 협업해서 끝나던 게 몇 달 전에 끝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저 혼자 가끔 그래도 그려야 될 일이 있으면 진짜 혼자 그리시겠네요. 그렇죠. 요즘은 그런 정도 그 컴퓨터 작업은 제가 하니까. 그렇군요. 네. 왜 어떻게 두 분이 이렇게 나오셨나 궁금해하실 텐데. 허영만 화백님이 요즘 그 증권 플러스라고 그 카카오의 계열사인 두나무에서 하는 그 앱에다가 이 앱이 아마 그 증권 거래 앱인 모양입니다. 여기에 다양한 콘텐츠들을 좀 만들려고 허화백님을 모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만화도 직접 그려주시고 또 허화백님이 본인 돈 6천만 원을 6명의 이른바 주식 투자 개인 선생님 가정교사 분들한테 이제 천만 원씩 맡기고 이런 거 좀 도와주세요 해서 종목도 알려주시고 하는 그런 남들은 가면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이벤트를 예. 하고 계신다면서요? 이제 저는 이제 그 어떤 방향으로 그 배팅을 하는 건지 잘 모르고 돈만 내시고 아니 다 보죠 그 사후에 예 근데 저는 이제 따라 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네. 방향은 대충 알고 있죠 예. 네. 거기에 멘토들 여섯 분 중에 저희 가끔 신과 함께 나오셨던 최준철 대표도 예. 있으시다고 오늘은 그분 중에 한 분인 이정윤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예, 세무사님은 주식 투자 얼마나 하셨어요 그동안? 주식 투자를 한 20년 좀 넘은 것 같아요. 네. IMF 직후에 한 98년 정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예. 이제 뭐 만으로 한 20년, 21년 된 것 같고요. 평소에 우리 허화백님을 너무 존경했는데요. 허화백님이 너무 우리 주식 투자자들한테 교육적인 만화를 네. 그린다고 연락이 오셔서 이제 인터뷰를 처음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화백님이 지금 그리고 있는 웹툰 6천만 원이라는 만화에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의도의 타짜들이라는 편이 있고 네. 이제 아까 말씀하신 운영위원들이 주식 운용을 하는 두 가지 편으로 나눠져 있는데 네. 이제 제가 여의도의 타짜들 두 번째 주인공으로 타짜 영화로 치면 거의 곤이죠. 그래서 네, 네. 거기 이제 인터뷰를 해서 두 번째로 나갔고요. 네. 또 그게 인연이 돼서 지금 현재 총 5명 중에 한 명인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이전에 그렸던 저 가장 유명했던 만화 식객에서는 식당 한 분 한 분을 운영하는 분들을 찾아서 쭉 인터뷰에서 이만큼 네. 그려주셨던 걸 네, 이번에는 주식 투자의 대가들을 만나고 주식 어떻게 하니 뭐 이런 것부터 이제 물어보고 직접 그리셨군요. 이종윤 세무사님은 나이가 저하고 비슷하신 것 같은데 20년 되셨다고요? 뭐 거의 뭐 중학교 때부터 한 거죠. 농담이고요. 예. 제가 이제 40대 후반인데요. 대학 졸업하고 네. 군대 갈 때쯤 해서 정말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 뭐 주식 투자가 너무 하고 싶다 이것보다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 네. 부자가 되는 길을 여러 가지를 생각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뭐 경영학과 전공을 했고 그래서 이쪽 주식 투자 대가들의 책도 몇 권 읽으면서 네. 나도 비슷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이제 처음 주식을 했으니까 한 22년 전부터 했다고 치면 되고 정확히 말하면 IMF 직후부터 했습니다. 사실 오늘 모신 두 분은 두 분이 인연이 이렇게 되셨으니까 팬과 화백으로 거꾸로 이번에는 또 주식투자와 주식투자 인터뷰 대상으로 또는 주식투자 가정교사로 이렇게 두 분이 제가 모시는 거죠. 네.
한 분은 존경하고 한 분을 모시는 그런 두 분입니다만 실은 한 분 한 분 모셨어도 이야기거리가 참 풍부했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혹시 저희가 아쉬우면 따로 다음에 한 분씩 모시기로 하고 오늘은 편의상 허화백님과도 이야기를 좀 나누고 이세무사님과도 또 주식 투자와 관련한 질문들 좀 드려볼게요. 허화백님은 주식 투자 왜 시작하셨어요? 혹시 뭐 어디 보증 잘못 쓰셨습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 저기 제가 주식 만화를 관심을 가지고 예. 여기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투자자들 제가 만난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한 투자자들이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이렇게 이 뭘까 투자를 처음에는 조금 했는데 그게 불어나는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연히 주식 투자 관련해서 만화를 그려보겠다 싶어서 그래갖고 이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는데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봤더니 예, 예. 얘기 들어보니까 이 친구 돈 불어나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더라. 그런 거 하면 나는 원고를 받아갖고 은행에 놓는 건 그대로 있고 그래서 아 이거는 아니다. 슬금의 욕심이 나갖고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무슨 아 내가 그동안에 쭉 이렇게 이제 이 소위 타짜들 여의도의 타짜들을 만나다 보니까 네. 사람이 이런 부류의 이런 일을 할 사람들은 따로 정해져 있다고 난 결론을 내렸어요. 주식 투자로 큰 돈 버는 분들은 네, 네. 정해져 있더라. 저는 아무리 해도 예. 이 사람 따라가지 못한다. 무슨 특징이 있던가요? 아, 관상도 좀 보실 줄 아시니까. 아니, 관상보다도 예. 집요해 굉장히 집요해. 우리는 하다가 막 귀찮으면 안 오고 뭐 그렇게 생각도 하는데 굉장히 집요해. 끝을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폭망하는 사람도 있고 끝을 예. 보다 보니까 그 중간에 절제를 잘 하면은 그 수익을 늘고 나가는 그 과정을 지켜볼 수도 있는데 투자를 하는 종목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깊이가 있더라. 아 분석도 그렇고 있더라. 이 제가 이렇게 좀 몇 번 해보니까 사는 건 쉬워요. 파는 게 어려운데 그거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최준철 씨가 팔 건 사지 말아야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때 한 번 먹었는데 사든지 팔든지 이렇게 결단력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 이건 정해져 있다. 나처럼 그냥 지지부진하게 끌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올라도 도대체 어디까지 먹고 팔아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고 자기 저기 분명히 기준이 딱 있어. 아. 나는 몇 퍼센트 수익 보면은 빠진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다른 거 계속 올라 그 자기가 판 게 올라가더라도 네. 거의 쳐다보지 않는 것 같아요. 야, 그것 이정윤 세무사님 잠깐 그 얘기 좀 네. 이어서 해주세요. 네.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특히 초보 투자자 꼭 초보 아니더라도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 그거 같아요. 일단 허화백님이 방금 말씀하신 네. 사는 것보다 파는 게 어렵다라는 걸 제가 좀 더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기법으로는 매수 종목 선정하는 게 매수한 종목의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것보다 더 어렵죠. 기법 공부하기에는. 아, 찾기로는. 네, 왜냐하면 우리가 2000 종목 중에 한 종목을 선정해서 매수하는 거고. 허화백님은 여기저기 저 유명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종목은 좀 알려주시는 모양이네요. 그 어쩔 때 귀가 솔깃할 때가 있거든. 그러니 사는 건 쉬운데. 네. 그렇게 어렵게 선정한 종목을 언제 파느냐는 사실은 조금 더 쉽죠. 근데 이제 보통의 투자자분들이 매도 타이밍이 훨씬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심리가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 먹으면 만약에 욕심. 돈을 갖고 있을 때 매수 종목을 선정한다는 얘기는 돈을 갖고 있을 때잖아요. 네. 그 돈은 오늘도 천만 원이고 내일도 천만 원이고 한 달 후에도 천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매수 종목 선정은 내가 공부한 대로 다 기법을 이용해서 선정할 수 있어요. 네. 아주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그런데 매도 타이밍을 잡을 땐 주식으로 천만 원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천만 원이 내일은
8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네. 그 다음 날은 12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 감정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빨리 팔고 싶고 떨어지면 아 본전 올 때까지는 죽어도 안 팔아. 이런 감정이 개입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니까 그거 어떻게 극복합니까? 그거를 극복할 때는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3M이라는 게 있어요. 알렉산더 엘더라는 분이 쓴 네. 뭐 심리 투자 기법 책에 나오는 3M인데요. 메서드, 마인드, 머니 이 세 가지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 합쳐서. 그래서 메서드는 기법이잖아요. 네. 우리가 기법 공부로 주식을 끝내는 게 아니고 늘 심리 투자 기법을 갖고서 탐욕과 공포를 이겨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인드 관리를 계속 해줘야 되고요. 또 이제 머니는 자금 관리예요. 그래서 뭐 보통 말하는 뭐 한 종목에 몰빵한다. 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자제해야 되는 게 자금 관리상 한 종목을 몰빵했을 때 뭐 두 배로 천만 원이 2천만 원이 될 수도 있지만 그다음에 그 2천만 원이 빵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너무 욕심 생기거나 너무 공포스러울 만큼 아예 처음부터 사지 마라 그 말인 것 그렇죠.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자금 관리랑 마인드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마인드 컨트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마음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죠. 내가 산 종목이 오르더라도 큰 욕심 부리지 말고 내 운이 좋았구나. 떨어지더라도 너무 기죽지 말고 운이 나빴구나.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하면 되냐는 거예요. 뭘 먹으면 그런 마인드가 생기냐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뭐 이제 프로 스포츠 선수들도 어찌 보면 예. 뭐 야구 선수들이 야구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이런 상담을 해주는 좀 네. 편안한 심리로 계속 유지할 수 있게 상담을 해주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편안한 심리를 갖기 위해서는 뭐 주식에 대한 자기 자신이 확신과 지식이 가장 중요하죠.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다는 믿음만 있다면 뭐 마인드는 흔들리지 않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내렸지만 분명히 오를 거라는 확신? 일단은 지식과 경험이 많다면 알고 사야 된다는 거네요. 지식과 경험이 많다면 그리고 또 매수 종목을 내가 스스로 선정을 했다면 화백님 스스로 선정하셔야 예. 된답니다. 그게 제가 공부를 아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 빚을 내서 산 거는 아니지만, 예. 아, 좀 떨어지면은, 아니, 뭐, 빚낸 거 아니니까 뭐, 다시 괜찮아지겠지. 그리고 작년 10월 초에 지금 넣어놓은 게, 그동안 10월 초에, 11월 달에는 한, 거짓말 20%가 탁 뛰었어요. 오, 요거 봐라. 그럼 5달 있으면 더블 아니에요. 네. 그런데 조금 올라갔던 게 쭉쭉쭉쭉 내려가더니 간신히 반등해갖고 지금 거지반 본전. 아 작년 10월에? 작년 10월에 했던 게 지금 이제 12월인데 1년 한 조금 남게 지났는데 네, 지금 간신히 본전. 한 종목을 사셔서 그렇게 한 종목이죠. 거죠? 우리는 뭐 다양한 걸 신경 쓰기 싫으니까. 뭐 무슨 업종이었어요? 거기까지만 여쭤볼게요.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근데 이게 참 난 그 단점이다 장점인데 계속 바이오 안 좋다. 특히 중국하고 관계 예? 안 좋다 그랬었는데 뭐 바이오가 안 좋으면 1부터 100까지 다 안 좋지는 않을 거고 네. 그중에 괜찮은 게 있는데 내 거는 괜찮은 걸 거다. 그리고 그냥 열심히 만화만 그리고 있었는데 지금 간신히 14개월 만에 보냐. 그 누가 추천한 종목이었어요? 주위에 또 있습니다. 좋은 친구? 친구? 네? 아니에요. 뭐. 알겠어요. 저는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져요. 왜요? 누구나 다 나랑 똑같구나.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하나 코칭 또 예, 예. 해드려도 될까요? 지금 예. 방금 이제 왜냐하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아마도 우리 허화백님처럼 또 일반 투자자분들, 초보 예, 투자자분들이 예. 많으니까 지금 이제 허화백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가장 이제 잘못된 투자 습관 고쳐야 되는 건 한 종목에 몰빵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투자의 뭐 포트폴리오 이론이 괜히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최하 뭐 세 종목에서 다섯 종목은 갖고 있어야지 한 종목을 갖고 있는 건 분명히 위험한 투자가 될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업종이 제약바이오 업종이라면 뭐 그 종목이 당연히 좋겠지만 그래도 한 종목은 좀 분명히 위험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다른 종목 두 개도 찾아야 돼요. 예를 들면 세 개나 네 개 정도 그 친구 불러서 야, 하나만 가르쳐주고 가면 어떡하냐. 난 포트폴리오 투자를 해야 되는데. 다섯 개 투자해갖고 네. 보통 그러잖아요. 저희 다섯 개 중에 세 개 60%만 이익 남기면은 성공한 투자다. 그러니까 저는 한 번에 알겠어요. 경험은 그러시고 화백님은 그래도
이런저런 분들 다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네. 거기에서 정수를 뽑아내서 만화에다가 스토리로 담고 그런 거잖아요. 그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인터뷰 제일 잘하시는 분이 아마 허화백님이 아닌가 싶을 만큼. 아니 잘 하고 있는 게 아닌 게 이 주식도 맨 성공 오는 사람만 인터뷰하잖아요. 아. 좀 깨먹은 사람도 좀 해야 되는데 잘 된 사람만 하다 보니까 네. 처음에는 야, 1, 200억, 1, 2억, 100억, 10억 이거 뭐 돈도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들 계속 만나다 보니까 네. 거기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깨먹는 사람 만나야지 좀 그래야 이제 오고. 이것저것 네. 그 지혜가 정리가 되는데 네. 그래서 앞으로는 근데 깨먹은 사람이 인터뷰는 잘 안 하려고 그래요. 필요하긴 한데 그렇죠. 네. 맛집도 꼭 식당도 좋은 집뿐만 아니라 네. 잘 안 된 집도 알아야 아, 이래서 안 되는구나 알 수 있을 텐데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그런 분들 만나서 인터뷰하다 보니까 배운 건 집요하더라. 그리고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잘 정하는 것 같더라. 그 말은 우리 이정윤 회무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공부가 철저히 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불안할 만큼 또는 탐욕 생길 만큼 많은 돈 각자 갖고 있는 돈의 규모에 따라 그 기준은 다르겠지만 그렇게 했어야 된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또 어떤 포인트가 있던가요? 그러니까 제 장점이 한 군데 집어넣으면 그냥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게 정말 나쁜 거 아니에요. 응? 좋은 종목을 끝까지 갖고 있었으면 좋죠. 좋은 종목, 이 100% 좋은 종목이라는 건 없더라고요 보니까. 갖고 계신 자산에 비해서 주식에 투자한 금액이 크지 않았으니 그냥 한 종목에 넣어놓고 그렇죠. 꾸준히 네. 보면서 네. 되면 좋고 네. 아니면 뭐 안 좋고. 내가 그거 돈 넣고 내가 향후 나이 좀 더 들어서 완전히 은퇴하면은 라면을 먹느냐 칼 지르면서 와인 먹느냐 네. 그 두 가지를 딱 결정을 이제 놓고 그걸 시작한 거예요. 네. 지금은 거의 라면 먹게 생겼어요. 이정윤 세무사님은 주식 투자 실패하는 분들 많이 만났죠. 사실은 본인은 그렇게 안 했어요. 예를 들면 저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미쳤었구나 그런 기간은 없었습니까? 처음부터 잘하셨어요? 사실 20년 이상 주식 투자하면서 당연히 뭐 위기도 있었고 힘든 상황도 있었고요. 언제가 제일 위기였어요? 세무사님한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제일 뭐 좋아하는 주식 쪽에서 좋아하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장 수익률을 크게 이기는 사람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저도 만약에 지수가 오르는 상승장에서 그거보다 좀 더 수익 내는 수준 네. 운이 좋아서 그리고 이제 지수가 만약에 하락장이라면 그 손실을 조금이라도 방어하려는 수준 정도로 해왔고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IMF 직후에 시작을 했으니까 저한테 가장 큰 위기는 아무래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08년 금융위기 10월달 저점 900 깰 때 네. 그때 900 깰 때보다 사실 더 위태했던 순간은 1000 깼을 때 같고요. 이제 900 정도 갔을 때는 뭐 얼마나 더 빠지겠어라는 심정은 사실 있었습니다. 주식으로 가득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사실은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뭐 주식이 거의 절대적이기 때문에 네. 그 당시에 주식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거의 한 2000포인트에서 900을 깬 거잖아요. 그래서 한 1500까지 올 때 설마? 근데 한 1300, 1200 갈 때는 1000도 깨겠다라는 불안감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네. 조금 포트 조절은 했었고 1300에서? 네. 그런데 이제 1000 깨고 나서는 야, 이거 진짜 바닥이겠다. 뭐 다시 IMF처럼 500까지 가는 건 말도 안 되니까.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바닥에서 좀 더 투자했으면 또 결과적으로는 괜찮았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랬죠. 2009년에 화백님은 뭐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금융위기 같은 거 네. 언제쯤 오는지 한번 오면 기회가 되겠죠. 네, 기다리고 있어요. 투자하시는 분들 예, 입장에서야 야 그런 거 오면 안 돼라고 생각하겠지만 분명히 나는 크게 무슨 뭐 이제 벌고 그러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면 저기 만화 열심히 하다가 조금 시간 나는데 이렇게 주식 쳐다보고 그러니까 네. 짜투리 시간 갖고 투자해야 되고 저기 공부를 해야 되는 건 아니더라고 이게요. 계속 집중적으로 해서 그냥 올인하듯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네. 이 제 성격상 그게 안 돼요. 술도 먹어야 돼, 놀러도 가야 되고. 오늘 왜 나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저 이종윤 씨한테 IMF 같은 거 언제 오냐고 좀 개인적으로 물어봐갖고 찬스가 올 것 같으니까. 네, 근데 이 저기 인터뷰를 하니까 전부 다 IMF 얘기를 해요. IMF 때 돈 많이 벌었다, 벌었다. 그 얘기죠. 네. 근데 IMF 때 돈 잃었다, 돈 저기 잃었다라는 얘기는 대부분 연령대로 봐서 그때 돈이 많았던 사람들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IMF 때 이제 돈을 번 거예요. 원래 우리나라가 그런 위기 올 때마다 V자 반등을 하니까 그 계곡 밑에서 투자 결정하신 분들은 굉장히 빠른 성장이 오시죠. 오죠. 근데 요즘에 L자라고 그러잖아요. L자라고 그러죠. 그렇죠. 예. 네. 어쩌다 우리가 L자가 됐습니까? 이정윤 세무사님. 네. V자 왜 없어졌어요?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 V자는 이제 뭐 급하게 하락장이 왔을 때 반등장이 이제 크게 오는 건데 제가 주식했던 20년의 시기에는 어쨌든 IMF 때 한 290포인트, 280포인트까지 빠졌다가 예. 280에서 1000포인트 이상을 갔으니까 뭐 지수상으로 3배면 사실은 개별 종목은 정말 뭐 10배, 20배짜리가 속출을 했었죠. 그때가 가장 강한 V자형 반등 첫 번째였고 두 번째 V자형 반등은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 2010년 때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강한 V자는 없었지만 제 기억에는 2015년, 2017년 장은 그래도 뭐 투자자들한테 2015년에는 뭐 한미약품이나 셀트리온이나 좀 제약바이오 위주의 상승들 또는 2017년에는 상반기에는 반도체 업종 삼성전자가 네. 주도주가 예. 됐었고요. 가끔씩 또 있죠. 역시 뭐 예. 2017년 하반기엔 또 역시 또 제약바이오가 선봉에 섰던 그래서 한 2~3년에 한 번은 그래도 좀 이렇게 기회가 오지 않나. 10년에 한 번 오는 건 정말 큰 대세 상승장이고 2~3년에 한 번은 그래도 좀 종목 장세가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위기가 한 번 더 올 것 같으세요? 이세무사님 보시기엔?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게 있죠. 제가 주식 투자하면서 저도 뭐 네. 테마주 매매도 하고 호재 약재 많이 찾아보고 하는데 제가 사실은 좀 제일 싫어하는 테마는 방산주거든요. 전쟁 나야지 올란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아무리 V자형 반등을 노리더라도 위기가 안 왔으면 좋겠죠. 왜냐하면 위기가 오는 순간들은 분명히 다들 힘들어할 테니까. 네. 근데 어쨌든 위기가 만약에 오더라도 그 위기가 절망으로 끝나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IMF 때도 저는 뭐 그래도 청년이었지만 네. 그 청년 시절에도 다 죽는다 했어도 IMF 다 우리가 슬기로 극복했고 글로벌 금융위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말 금융위기가 당장 오냐 하면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뭐 지금 3대 지수가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글로벌 경제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만의 뭐 금융위기나 급한 위기가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많은 분들은 위기가 한번 오면 그 이후에 과거처럼 그렇게 V자 반등을 할 만한 우리 경제가 탄력이 있냐 이 걱정도 좀 하시더군요. 예. 그럴 수도 있죠. 세무사님은 언제부터 세무사셨어요? 제가 합격 연도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2005년일 거예요. 2004년 5년 그래서 한 15년 전 정도에 합격을 했고요. 주식 투자 한참 하고 계신 중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정확히 말하면 사실은 우리 홍화백님이 쓰신 네. 6천만 원의 여의도의 탁자들 제가 이제 두 번째 편에 나오는데요. 거기 이제 제가 만화책 주인공 이권의 주인공이죠. 그렇죠. 지금 그래서 거기 예. 이제 뭐 주식을 왜 했는지 뭐 아,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책 사보라고 네. 정확하십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해주세요. 네, 책 안 사봐도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사실은 군대 때부터 좀 관심을 가졌었고 군대 제대를 하고서. 주식 투자에 바로 주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주식 투자 뭐 정말 돈 하나도 없는 소위 요즘으로 치면 뭐 소위 뭐 흑수저 그런 말 하는데 저도 이제 돈은 제 시드머니 하나도 없을 때 몇십만 원 들고 이제 월급을 받았죠. 군대 제대하고서 한 달 월급 한 150만 원 뭐 이렇게 받을 때 그 돈으로 98년 후반 99년 초반부터 그 150만 원 200만 원이 뭐 이제 2천만 원이 되고 2억이 되는 과정을 한 3년 정도 거쳤고요. 그리고 나서 99년 중후반을 기억하는데요. 네. 그때는 무슨 무슨 닷컴 내지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네. 사면 그냥 막 일주일씩 상한가 가고 맞습니다. 그랬어요. 네. 그 당시 굉장히 뭐 작은 돈이 큰 돈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운이 좋다는 말씀도 드리지만 또 운으로 끝나면 안 되니까 공부도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좀 하락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락기이면 뭐
제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외국 여행도 한번 가볼까 뭐 이런 생각에 번 돈으로 아 그때 외국... 이미 사실상 은퇴를 하셔도 되는 상황이셨군요. 거의 1차 은퇴를 했었죠. 지금은 후회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뭐 외국 생활 하다가 다시 한국 들어오면서 세무사 공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세무사 공부해서 합격하고 세무법인 운영 한 10년 이상 했었고요. 왜 거래세를 너무 많이 내는 것 같았어요? 세무사 공부한 이유가요? 예. 왜? 사실 제가 경영학과 출신이고 네. 그리고 이제 자금 시드머니는 불어났으니까 그 돈으로 계속 전업투자자를 할지 아니면 어디 뭐 취업을 할지 고민하다가 그래도 아. 세무사라는 자격증을 따고 제가 개인 사무실을 내면 좀 편안한 입장에서 주식도 할 수 있고 또 사회적으로 그래도 내가 기여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세무법인도 운영하면서 동시에 주식도 계속 같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저런 스토리들은 이게 만화로 담은 거예요? 허영만의 6천만 원. 네, 만화에 이번에는? 나옵니다. 아. 저의 이제 여의도 아까 제가 여의도의 타짜들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예. 제가 가장 재밌게 본 만화가 당연히 허영만 하백님의 타짜고 네. 가장 재밌게 본 영화가 역시 허영만 하백님의 타짜 1편 요즘 뭐 묵고 떠블러가 유명해졌는데 네. 그 1편 가장 재밌게 본 영화 그리고 가장 재밌게 본 앱툰이 바로 6천만 원입니다. 잘했죠, 저. 예. 야, 이거. 증권 플러스 앱에서는 이 만화도 공짜로 볼 수 있어요? 아까 뭐 그런 얘기 하시고 가는 것 같던데. 맞습니다. 그 얘기 해달라고 오늘 이 어레인지를. 네. 증권 플러스 앱에서는. 알겠어요. 이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업데이트 되니까. 도박 만화도 그리셨죠, 화백님. 예, 예. 타짜. 예. 이런 거 좋아하시나 봅니다. 도박, 투자 뭐 이런. 이 보통 집에서 제사나 명절 때 남자들 셋이 모이면은 이거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우리는 이거 합니다. 이거 잘 안 합니다. 예. 그 뭐 제가 한동안 고수도 열심히 쳤는데 남의 돈 따면은 불편하고 이름은 화나고 남의 돈 따갖고 불편하다는 건 이건 저기 갬블러로서는 갖춰야 될 그 자질이 아니죠. 네, 자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 이건 나는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내 앞에서 깨진 사람이 다른 사람 때문에 깨진 사람을 봤어요. 아 이건 하면 안 되겠다. 그 뒤로부터 일절 그나마도 안 해요. 도박 이런 거 안 했는데. 네. 뭐 도박이라고 뭐 저기 어디 놀러 가갖고 심심하니까 뭐 막걸리 한잔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그런 정도였지. 뭐 하우스 가서 본격적으로 켜고 그런 건 아니죠. 도박 만화는 왜 어떻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때는? 그것도 일일이 다 인터뷰도 하시고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출판사 사장이 오셔갖고 도박 만화 한번 안 해보겠냐 그래서 무슨 만화든지 저기 재미있으면 다 한다. 네. 뭔 얘기가 있는데 그랬더니 자기가 은퇴한 도박사하고 옛날에 통행금지 있을 때 여관방에서 이렇게 고스톱을 치는데 그 은퇴한 도박사가 노름꾼이 술을 한짝 들고 오더니 야 그거 이제 그 재미도 없는 거 그만하고 야, 술이나 먹자. 그래도 계속 고스톱을 하고 있으니까 예. 그 옆자리에 와서 오 요거 없어진다. 요 팔광 보고 깔려 있는데 오 요거 없어진다 했는데 손가락이 닿기 전에 진짜 팔광이 없어졌대요. 분명히 손이 안 닿는데 그 한 장 없으면 못 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을 다 뒤집어갖고 혹은 뭐 이불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천장 다 뒤져봐도 결국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재밌잖아요. 마술 같네요. 마술. 네. 그 이 사람이 어디 있냐. 함양에 있다. 함양. 지리산 끝자락. 그 화투 마술사? 네. 예. 그래갖고 며칠 이후로 그 예약 잡아갖고 네. 가서 이제 취재를 본격적으로 했죠. 취재하는데 재밌는 얘기가 계속 나와. 아 이건 뭐 스토리도 덧붙일 것도 없고 이것만 해도 이거는 된다. 그러고 시작한 게 이제 타짜 말합니다. 그 일부가 지리산 작두죠. 지리산. 허화백님은 우리 나이로는 70이 넘으셨다고 그러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그냥 형같이 느껴져서 그 옛날에 우리는 뭐 팔남매 그러니까 이런 형도 있죠. 네. 그래서 평소에 궁금했던 거 그냥 여쭤봐도 되나? 만화책을 쓰면요 인세를 얼마나 줍니까? 옛날에는 원고료로 죄송합니다. 인세로 안 주고 네, 옛날에 대본서 팔 때는 네. 원고료로 줬어요.
한 권 갖다 주면은 무슨 얼마. 아. 인기가 또 있으면 다음에 또 얼마 올려서 얼마. 예. 그 인쇄보다 훨씬 더 많이 주는 거죠. 아, 아예 그냥 얼마가 팔리든 관계없이. 아니 얼마 팔려야지 다음 건 다음 작품 갖고 올 때 원고료를 또 좀 더 더 받고 점점 늘어나요? 재미없어졌다면 내려가고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아마 그때는 막 한 30% 정도 주지 않았나 싶어요. 아. 왜냐하면 대본서에 팔면은 네. 광고료나 이런 게 따로 들 필요가 없으니까 저기 그 다른 경비가 드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아. 이제 저기 출판을 해갖고 정식으로 서점에서 팔고 그러면은 기본이 10%죠. 정가의 10%. 왜냐하면 출판사에서는 알겠습니다. 또 서점에다가 100%로 값을 내는 게 아니고 뭐 65% 75% 내고 그러니까 이 그게 10% 적게 받는 사람도 있어요. 10% 약간 상회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근데 보통 10%. 제가 책을 한 몇 년 전에 썼는데 저는 8% 주더군요. 네, 이제 그 출판사 편집자 다시는 안 만납니다. 아마 근데 기본이 저기 책 출간 많이 안 하셨으면 8% 뭐 그게 맞는 걸 겁니다. 네, 뭐 그런 위로는 나중에 듣긴 했습니다. 그래서 네. 내가 지난번에 뭐 어떤 큰 출판사하고 만화를 찍기로 했어요. 그쪽 출판사가 만화 전문 출판사가 아닌데. 예. 근데 가서 편집 한참 하더니 나중에 와서 이거 10% 말고 8%로 하자 그렇게 얘기해. 왜 8%인데 그랬더니 아 지금 시장이 안 좋아갖고 네. 그렇게 하면은 회사가 적자 날 것 같아. 그래? 그럼 10% 줘도 될 만할 때 다시 와. 그리고 출판 안 했어요. 기분 나쁘지. 아 그렇군요. 재밌네요. 예. 이정윤 세무사님은 저희 저 실시간 채팅창에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저희 그 요즘 아마 시황금을 어떻게 보시냐 이제 이런 질문 같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이니까 코스닥 시장에서는 요즘 이제 대주주 편입되기 싫은 회피 물량들이 나올 때잖아요. 그렇죠. 예전보다 아마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금액이 많이 기준 금액이 줄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꽤 큰 변수가 될 걸로 경계하고 계세요? 아니면 일단은 그 질문에 국한해서 다른 변수는 동일하다면 예. 방금 하신 코스닥 포함한 거래소건 코스닥이건 대주주 양도세가 점점 기준이 강화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뭐 10년 전에는 정말 5% 이상 정말 오너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만 대주주였다면 지금은 지분율도 굉장히 계속 낮아지고 있고 금액 기준으로도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 투자자분들 중에 한 제 어림짐작으로 한 5억 이상 하시면서 중소형주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포트폴리오를 네. 중소형주의 한 한두 종목에 5억 이상 거래하시는 분들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아마 대주가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게 3억인가요? 네. 네. 그래서 3억? 3억인가 5억인가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연말 기준으로 대주 지분 을 회피하고 싶어서 매도하는 물량이 꽤 나오고요. 네. 그게 이제 올해 한 해의 얘기가 아니고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5년 정도. 그동안에는 뭐 15억 뭐 20억 이런 수준이었으니까 점점 많아지고 나 그런 관계없는 얘기인 분들이 많았는데 한 5년 전부터는 특히 이제 어떤 종목을 조심해야 되냐면요. 기관과 외국인의 지분이 낮은 종목. 그건 주로 개인들이 들고 있을 그렇죠. 거라는 거니까. 뭐 대주주 빼고 예를 들어 대주주 지분이 30%인데 네. 뭐 기관과 외국인들이 뭐 한 10% 20% 갖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예. 뭐 한 20, 30%가 대주주 지분이면 나머지 소액주주 우리 일반 개인들이 70%를 갖고 있다면 그분들 중에는 분명히 대주주 지분 요건에 충족되는 분들이 꽤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럼 이런 분들이 이제 주변 증권사에서 관리하는 직원분들이 아마 전화를 해줄 거예요. 고객님 어떤 종목 대주주 지분 요건에 해당되는데 뭐 연말에 좀 피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전화를 받으시는 분들은 아마 매도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소형주들은 아마 연말에 좀 힘을 못 쓴다면 그 부분도 꽤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MC831님께서는 이익을 봐야 이 친구들아 양도세를 내지 라고 해주셨는데 이 기준이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로 인정 간주가 되면 그 이듬해에서 그 종목으로 사고 파는 거에 대한 차익은 다 30% 그렇죠. 양도세 낸다면서요? 네, 그렇죠. 이익에 대해서. 그리고 이익에 이제 대해서? 아까 예. 질문하신 분이 너무 이제 잘하셨는데 질문을 우리가 이익을
낸 사람들만 그것도 대주주 지분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안 독세를 내잖아요. 네. 근데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 모르는 게 있어요. 증권거래세도 있다라는 걸.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조세 조항이 거의 없는 증권거래세를 많이 내고 있는 애국자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증권거래세도 꽤 된다? 그럼요. 그 매매 많이 하시는 분들은 자기 투자금액에 1년에 투자금액에 한 10%까지도 증권거래세를 내시는 분도 있습니까? 그래요? 매매 많이 하신답니다. 세무사님 말씀이니까 믿어야죠. 세무사님은 종목 고를 때 어떻게 고르세요? 요즘 세무사님이 종목 골라서 또 허백님한테 추천도 해주고 또 그걸 또 다른 분들도 같이 들여다볼 수 있고 그런 이벤트 한다면서요 여기서.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매수 종목 선정은 평소에 이제 자기 자신만의 기법을 만들어서 네. 이제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정확히 선정을 하면 되는데요. 그 다 개인마다 다르겠죠. 예, 그 레시피를 좀 알려주세요. 네. 제 스타일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조건에서 일단 탑다운으로 먼저 접근을 하고요. 버텀업보다는 탑다운. 뭐 글로벌 경제가 지금 어떤지 특히 경기 어떤 좋을 때 주식 투자를 좀 해봐야지라는 생각을 들고 그건 좀 큰 그림에서의 말이고 예. 동목 선정을 할 때도 상업 동향 같은 걸 본다는 얘기죠. 업종 어떤 동향?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오늘 하루로만 친다면 뭐 왕이 외교부장이 좀 방안이 확정됐잖아요. 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우리가 보통 K 관련주라고 하는 우리가 뭐 K 관련주라고 하면 네 가지 정도 있죠. 그래서 화장품 쪽 K 뷰티 또는 K 엔터, K 패션, K 푸드까지. 그러면 만약에 한한용이 좀 완화가 된다면 이런 4대 업종들은 괜찮지 않을까? 그 뉴스 흐름에 꽤 민감하게. 뉴스 흐름이라기보다 업종들은 분명히 사이클이 있단 말이죠. 지금 방금 말한 네 가지 업종들이 한한령 이후에 굉장히 좀 죽어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런 업종들의 흐름들도 보고 그 업종 내에서 이제 과연 이 업종이 좋아진다면 어떤 종목들이 살아날 것인가라고 전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종목을 분석을 할 때는 세 가지를 다 봅니다. 하나는 뭐 당연히 기본적으로 봐야 될 재무제표를 보죠. 재무제표를 안 보고 투자하는 것은 사실은 투자자의 자격으로서 사실은 재무제표에서는 뭘 봐요? 그냥 일반적인 거?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는 비교지표를 일단 보고요. 그러니까 재무제 제 말은 그러니까 저런 거죠. 사실 우리가 재무제표에서의 계정 과목의 각각의 숫자들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는 게 쉽진 않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삼성전자라는 재무제표, 삼성전자의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에서 무엇을 읽어내고 삼성전자를 살지 안 살지를 구별하는 건 쉽지 않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쉽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표들은 사실은 그런 비교 지표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펄할지 PBR이랄지 아니면 여러 가지 안정성 비율들 수익성 비율들 이런 비율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종이 정해진다면 그 업종 내에서 어떤 종목이 좀 비율이 유리한지 저평가가 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는지 그리고 나서 재무제표에서 뭐 예를 들어 현금 흐름표까지도 찾아본다든지 그건 이제 나중 얘기고 기본적으로는 비교 지표를 통해서 그 업종 내에서 어떤 종목이 좀 우량한 종목인가 저평가 종목인가 찾아보고요. 그러고 나서 차트도 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이유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려는 거잖아요. 네. 무엇이 싸고 무엇이 비싼지는 결국 가격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이게 만 원인지 만 오천 원인지 이만 원인지 그게 가격이란 말이죠. 그래서 가격이 왜 변동하는지 역사적으로는 고점이 얼마였는지 저점이 얼마였는지 지금은 그 평균값 어디 수준에 있는지 이런 흐름들을 좀 읽어보려고 노력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종목이 갖고 있는 재료가 어떤 건지 왜냐하면 재료가 없으면 재무제표가 좋아도 꿈쩍도 안 할 때가 많아요. 몇 달씩 또는 몇 년씩 소위 정말 저평가 우량주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3년 동안 꼼짝도 안 하는 경우가 있어. 왜? 네. 투자자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그럼 투자자들은 언제 관심 갖냐면 어떤 호재거리가 있을 때 관심을 갖거든요. 오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다 본다고 해서 저는 3박자 투자법이라고 명명을 했거든요. 재무제표 분석, 차트 분석, 재료 분석 세 가지를 다 보고 주식 투자하자. 저는 그런 논리로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이세무사님은 따로 한번 저희가 모셔서 투자 얘기만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너 왜 웃으세요? 네? 한번 좀 나와주세요. 아셨죠? 오늘 예. 어쨌든 호화백님 보필하려고 제가 나왔는데 네. 말이 많았습니다. 예. 아니 뭐 오늘 주인공은 눈치도 빠르셔. 그 말씀 드린 걸 또 어떻게 아시고 실제로 내가 몇 년 전에 주식을 하나 샀는데 네. 뭐 그 사람 말대로 재무제표도 좋고 영업실적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2년 동안 가격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기도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 얘기한 친구는 아직도 그걸 들고 있어요. 뭐 몇 년 아니 뭐 최소한 5년 이상 들고 있었을 거예요. 마음은 편하시겠네요. 언젠가는 아, 그 사람 가치 투자하는 사람인데 네. 아무리 가치도 뭐 한 5년 이상 안 움직이면은 뭐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내가 그걸 하도 신기해 갖고 이 저평가돼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좋은데 부동산도 많고 왜 안 움직이냐? 그랬더니 그거예요. 관심 사람들의 관심 관심이 있는. 없어서. 근데 그게 다 그래서 그 정도 저기 물건이면 다 관심을 가질만 한데 그렇죠. 왜 관심을 그렇죠. 안 가졌냐? 이슈가 없다는 거예요. 아파트도 그렇답니다. 아파트도. 그러니까 네, 아파트도. 어. 그래서 관심 갖기 시작하면 또 오르기 시작하고. 그래서 싸게 앉아 있는 것만이 꼭 좋은 거는 또 아니다. 아니더라. 허화백님은 젊었을 때도 유명한 만화가셨죠? 뭐 그러니까 30대 뭐 이럴 때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부자셨겠습니다. 그냥 먹고 사는 거죠, 뭐. 그게 아마 부자라고 내끼 먹지는 않죠. 그렇죠. 네. 뭐 아니 부자 뭐 만화 그려갖고 원고료 받아갖고 뭐 사는 사람이 뭐 부자 뭐 얼마나 부자겠어요. 집은 젊었을 때 장만하셨어요? 집 얘기 나와서 살짝 그냥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그 집은 30살인가 31살 때 조그만 네. 아파트를 제일 처음에 샀어요. 출판사에서 계약금 받아왔고. 그 당시에는 계약금 받으면 집을 살 수 있었어요? 그렇죠. 집에 계약금을 내는 게 아니라 집에 잔금까지 출판사의 계약금으로? 그렇죠. 출판사 계약금으로 집을 살 수 있을 정도였죠. 이야. 무슨 아파트? 아니 근데 지금은 아파트 값이 너무 터무니올라서 지금 그렇게 비교가 잘 안 되지만은 네. 옛날에는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그냥 뭐 단독주택 하나 정도 네. 가격 뭐 크게 큰 단독주택 말고 막 한 50, 60평짜리 네. 마당에 대지가 그 정도 있는 단독주택 하나 살 정도. 그게 그 당시에 아파트로는 몇 평짜리 아파트였어요? 그리고 저기 계약금 받은 거 중에 한 4분의 3 해갖고 18평 아파트. 아, 18평짜리 네. 아파트. 아, 야, 뭐 지금 아파트 값하고는 전혀 지금 아파트 비교하고 옛날하고 비교한다는 건 좀 이거는 맞지 않는 계산법이에요. 그러니까 원고료를 아파트로 받았어야 되는데. 예, 화백님은 이제 주식 투자와 관련한 만화는 이거 이제 그리실 거고 다음번에 소재가 뭡니까? 정말 화백님 소재는 뭐 예상이 안 됩니다. 갑자기 관상 얘기도 나왔다가 그러니까 음식도 뭐 재미있으면 아무거나 하니까 뭘 하면 좋을까요? 지금 생각해두신 게 있으세요? 지금 요즘 웹툰이 대세인데 네. 그 친구들이 뭐 20대 30대 뭐 그렇잖아요. 주로 20대 작가들이 20대인데 그 사람들 감각을 내가 쫓아가면 안 돼요. 쫓아갈 생각을 하면 그거부터 망하는 거예요. 이 나이 든 사람이 그 젊은 친구들 옆에 가서 여러 가지로 부족해. 체력도 그렇고 센스도 그렇고 그림 뭐 컬러링 뭐 번쩍번쩍 하는 것도 그렇고 네. 그 옆에서 아무리 해봐야 이게 출퇴만 부리는 거니까 결국 나 자신을 네. 유지하면서 그 사람들과 약간 거리를 좀 둬야 돼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뭐 타짜나 무슨 뭐 시기껏이 히트를 할 거라는 건 생각하지 않아요. 단지 내 존재를 아 좀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만 네. 내 작품을 쭉 해 나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일단 양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양을 바쁘게 작품 양을 많이 하면 안 된다. 네, 많이 일주일에 뭐 하나 연재해야 되는 걸 뭐 두 개, 세 개 이렇게 다른 종류로 네. 연재를 하면 안 되고 신과 함께 김프로님 혹시 이 방송 듣고 계시면 잘 들으십시오. 아침 저녁 그러죠. 그리고 소재를 내가 잘할 수 있는 소재로 찾아야 돼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 지난번에 그 작년에 텃밭을 내 저기 집 주위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네. 한 몇 달 했었어요. 그거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농사도 어렵죠, 그죠? 아, 어려워요. 조금만 밭하는 거. 처음에 몇 번 예. 가는 건 되게 재밌어요. 아침에 딱 가면은 책상에 앉기도 전에 장화 신고 텃밭으로 딱 갔다 오고 그랬었는데, 뭐 보름 넘어가니까 그게 이제 성가셔져요. 나중에 뭐 한 열흘 해외여행 갔다 왔더니 여름에 완전히 정글이 돼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포기를 했는데, 아, 이 텃밭에 분명히 뭔가 소재가 있다. 아. 여기서 난 여기 찾아야 된다. 다음 작품은? 네, 다음 작품은 무슨 그 저 야채 키우는 게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야. 요거하고 어떤 사람하고의 대비를 해서. 정말 그것마저 성공시킨다면 정말 저는 두 손 들고 인정하겠습니다. 그건 정말 재미없을 것 같은데요. 재미, 크게 재미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텃밭 이거 좀. 텃밭, 아니 제목이 텃밭이 아니지. 그러나 뭔가 그 스토리를 발견하는 눈은 제일 좋으실 테니까. 예, 예. 아니 근데 예. 제가 보기에 재미있을 것 같아. 무슨 소재든지 재밌게 끌고 나가면 하기야 되는 그렇겠죠,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근데 내가 그때 뭘 느꼈냐면 내가 씨를 뿌렸는데 며칠 후에 갔더니 파란 쌍이 땅을 삐집고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네요. 그게 얼마나 신기한지. 아, 요걸 만화를 내려고. 일을 한꺼번에 많이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요보다 앞서서 잠깐 언급해 주셨다. 일단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그 많은 양을 작업할 수 있을 정도의 체력이 안 돼요. 그렇다 보면 작업의 질이 떨어진다? 그럼요. 그렇다고 무슨 저기 제가 무슨 지금 뭐 히트를 해갖고 무슨 뭐 마이바를 차를 사고 뭐 이런 거는 아니니까. 예. 네. 그러니까 뭐 꼭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면 내 앞으로의 그 작가 수명도 깎아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지치고 나면. 예. 네. 지금도 뭐 굉장히 오래 오고 있지만은. 네. 앞으로 더울 수 있는 것을 중간에 자르면 안 되죠. 젊을 때도 그 계속 그러셨어요? 아니면 젊을 때 힘들게 했던 기억 때문에 그런 원칙이 생기셨어요? 지나 그렸던 만화가 인쇄 돼갖고 나왔을 때 그 책을 볼 틈도 없었어요. 계속 앞으로만. 아, 나온 거 네. 보지도 못하고 또 그려내고. 그리고 뭐 저기 소년 잡지 소년중앙 뭐 어깨동무 새소년 이런 걸 다섯 개를 한꺼번에 연재를 했는데 야구팀이 두 팀 혹은 세 팀이 나와요. 그럼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포지션별로 캐릭터 그려놓고 그 뭐 우투 우타 뭐 우투 좌타 뭐 이렇게 하고 백넘버하고 이걸 다 적어놔야지 헷갈리지 않게. 네. 그러면서도 해냈어요. 그 나이 들어갖고 이제 그러기까지 이제 불필요한 에너지를 쓰면은 안 되죠. 요즘 조금 젊은 세대분들은 어깨동무, 새소년, 소년중앙 모르시죠? 모르죠. 모르죠. 이세문사님 어릴 때는 있었죠? 있었죠. 예. 종이에 만화를 그린다는 걸 잘 몰라요. 우리는 종이에도 그렸잖아요. 요즘은 전부 저기 컴퓨터 모니터에다 그리니까. 네. 저는 적응을 지금은 조금 했는데 모니터에다 하니까 요거 이 펜 마우스가 느낌이 좀 다르죠. 굉장히 미끄러워요. 종이에다 하면 착착 걸리는데 예. 이건 쫙 하면은 여기까지 선을 그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긋게 돼. 그 종이에다 그린 거 너희들이 스캐닝 해라 하면 되지 왜 꼭 모니터에다 아니, 하세요? 또 그럼 또 감이 틀려요. 감이 틀. 종이하고 요거 굉장히 감이 틀려.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해서 내가 한 3년 동안 굉장히 노력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연필하고 이 종이하고 마우스 저기 모니터에다 그림 그리는고 거지방 근사치로 할 수 있어요. 지금은 그 모니터 패드에다 그리시는군요. 네. 저는 그래서 굳이 적응 안 하시고 뭐 이제는 우리나라 뭐 최고의 만화가신데 네. 나는 펜이 익숙하니 당신들이 가져가서 이걸 스캐닝을 하든 디지털라이즈를 하든 해라. 나의 감을 나는 다시 적응하기 싫다 그러셨을 것 처음에는 같은데.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예. 이 컴퓨터로 하니까. 이건 나름대로의 또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만화가로서? 네. 왜 어떤 게 좋죠? 일단 수정이 용이해. 이 만화를 그만 잘못 그리면 이거 다시 그려야 되는데 다시 그리든지 심은 경우는 다시 그리든지 수정을 계속 어렵게 해놔야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쉽더라고. 그 장점에 매료되셔서 배우고 그리고 내가 문화생한테 야 이렇게 해놨으니까 자 칼라 작업하자. 바로 남겨주면 걔네들이 스캔
뜰 필요 없이 바로 칼날을 입을 수 있고 작업의 속도도 있고. 야 재밌네요. 네. 야 이거 오늘 저녁 뭐 시간 가는지 모를 것 같은데 벌써 7시 13분 지나고 있어서 저희 실시간 채팅창에서 저희 청취자 시청자분들이 제안을 하나 해주셨어요. 주식 투자 성공하는 분들 말고 나 진짜 나만큼 실패한 사람 나와보라 그래. 나 진짜 실패했어. 라는 분을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서 한 두세 분 모셔서 허화백님하고 그렇게 해서 실패담 이야기 듣는 코너를 한번 좀 가져볼까 싶은데.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재밌을 것 같으세요? 그 저희가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 몇 사람 내 옛날부터 유명한 사람들 큰 손. 네. 지금은 그 사람들 취재하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연결이 잘 안 된대요. 그 유명한 사람들 있어요. 이미 이제 은퇴하시고 전화번호도 바꾸셨나 예, 봅니다. 예. 뭐 중국에 가 있다는 등 뭐 이런 이제 얘기 들었는데 정말 난 그 사람들 스케일이 큰 이 사람들을 해보고 싶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 많아요 무슨 아 그러니까 화백님이 만나고 싶은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보신 중에 예, 예, 예. 몇 사람 있어요. 이름은 들으셨는데 연락이 안 되셨어요. 저희가 한번 찾아봐 드릴게요 그럼. 아 그래요? 네. 아 예 부탁할게요. 그래서 지금 뭐 지금까지 성공한 사람들만 했는데 이정윤 씨 같은 사람 말고 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벌어 소위 그 반면교사 삼아서 아니 많이 망하신 분 아니면 큰 돈 버신 분 반면교사면 큰 돈 번 사람 예 그래도 그 중에 몇 사람 있었어요 큰 돈 번 사람 근데 예. 큰 돈 갖고 있다가 날린 사람 아 그렇죠 둘 다 해본 분 예 그 돈 뭐 없다 운이 크게 있었던 그러니까 크게 벌었다 크게 망하신 분 그래서 내가 예.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야 그러면 100억이 생겼으면은 가족들 생기도 있고 그러니까 한 50억 떼 갖고 뭐 그전 네. 뭐 같은 경우 뭐 조그만 건물 하나 사서 이제 가족 앵겨놓고 네. 나머지 50억 갖고만 투자를 하면 되지 않냐 그렇게 했던 사람도 네. 갖고 있던 50억 다 이제 날렸다면은 네. 그 가족들한테 준 50억짜리 재산도 다시 갖고 온대요. 이거 다시 불쿠면은 이 뭐 100억, 200억 될 수 있는데 이거 갖고 있으면 뭐해? 네. 그러다 결국 다 날린다는 거야. 아,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거든. 보통 사람 같은 그렇죠, 그렇죠. 반똑 떼내서 그것만 하다가 아니면 그냥 50개 가지고 살면 되는 걸 그렇더라고. 회복하고 싶구나 그런 네. 거죠. 그런 분 아는 분 있으세요, 세무사님? 정확히 한 분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도둑들의 아. 마카오 박이라고요. 마카오 박? 도둑들이라는 영화에 네. 김윤석 배우님이 이제 마카오 박으로 나오는데 실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영화에 도둑들이라는 영화에 실제 인물 거기 영화 대사가 저는 굉장히 주식계에서도 맞는 얘기라서 그 대사를 외우고 있는데요. 그 주변 배역인 배우가 이제 그 마카오 박한테 물어봅니다. 왜 마카오 박이에요? 그러니까 3일 동안 88억을 땄었다고 그 돈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하루 만에 다 날렸다고 그래서 어떻게 88억을 다 잃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런 사람이니까 3일 동안 88억을 땄지 이런 대사를 하는데 지금 저는 화백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은 분명히 세상에 있다고 봐요 주식 투자로 예를 들어 100억을 벌었는데 100억을 손실 날 수도 있겠죠 어찌 보면 주식이라는 게 원금 보장의 상품이 아니고 뭐 마이너스 50%가 날 수도 있고 두 배가 날 수도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아마도 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찾아보면. 근데 찾기가 쉽지 않은 거지. 아니 찾아도 그 사람이 나오려고 그러지를 않아요. 아니요. 뭐 저 이런저런 이야기 해주시고 싶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뭐 저희 방송 위해서 모시라는 거 아니라 원하시는 대로 비공개로 해도 좋고 공개로 해도 좋고 그러니까 뭐 그거는 관계없는 건데 예, 예. 혹시 주변에 그런 분 아시거나 하면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혹시 이정윤 세무사님도 많이 이르시면 알겠습니다 알려주세요 네 아, 참 훌륭한 두 분 모시고 제가 인터뷰를 이렇게밖에 못 꺼내 못 끌어내나 싶기는 합니다만 시간이 이제 저녁 시간 다 지나가서 이정윤 세무사님은 따로 한번 모셔서 투자 얘기도 듣기로 했고 허영만 화백님은 저희가 저희에게 내주신 숙제 저희가 하고 나면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예.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정윤 세무사님이 오히려 더 건강하셔야 될 것 같고 호화백님은 그냥 그렇게만 사시면 뭐. 아유, 지금 감기가 네. 지 집인 줄 알고 들어앉은 것 같아요. 잘 안 떨어져 감기가요. 네, 그렇군요. 건강하시죠? 예. 예, 뭐. 네. 네, 오늘 국민 화백 허영만 화백님과 또 국민 세무사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정윤 세무사님 두 분 모시고 주식 투자에 얽힌 이야기 또 허영만 화백님 지나온 이야기 등등 또 재밌게 해봤습니다. 이 만화는 증권 플러스라는 앱을 통해서 읽으실 수 있고요. 내년까지 계속 연재하신다고 하니까 책은 뭐 사보셔도 될 것 같고 다만 이 권은 오늘 다 말씀 주셨으니까 안 사보셔도 될 것 같고 네, 오늘 퇴근길 페이지 2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 저도 재밌었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많이 올려주시네요. 예. 다시 한번 또 이 두 분 모실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갖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저녁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